백종원 참치 감자조림을 할 거예요. 감자 두 개, 양파 하나, 참치 하나, 대파랑 청양고추 준비했어요. 감자는 굵게 채를 썰어 줄게요. 채썬 감자는 냄비에 넣어 줄게요. 양파도 채를 썰어 줄게요. 양파도 위에 올려주고 고추도 썰어 줄게요. 양파도 썰어 줄게요. 참치도 넣어 줄게요. 고추장은 듬뿍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간장 먼저 2큰술 넣어 줄게요.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넣어 줄게요. 물엿 2큰술, 물은 참치캔으로 먼저 3캔을 넣어주고 나중에 부족하면 더 넣어줄게요. 청양고추도 먼저 넣어줄게요.